그 영감님도 언젠가 조만간 큰 사고 치지 않을까 싶은데. 상하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. 아까 그 우아부전 철석인가? 응. 아까 노쪽배한테 먹이려고 했는데 사실 저 갈색 노쪽배가 겁이 많더라고. 미름만 먹고 커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지. 아 그래서 온실수로 맞춰 사실은. 아니야, 씨만 잘 뿌려주면 돼. 수컷도 이제 그 교배 시켜놨는데 잘 도망치더라고 수컷이. 해놓고 보통 노쪽배들이 민감해갖고 왜 수컷이 도망치지 않게 놔두는 애들이 좀 많거든. 다른 것이. 근데 수컷이 도망치게 놔두더라고. 초식녀야. 일단 크기도 크고 갈색이니까 교배만 잘하면 돼. 쯔쯔이랑 같이 있는 건 눈쟁이야? 생체? 응. 옆에 있는 통은 절대 열면 안 돼. 눈쟁이가 먹는 바퀴벌레가 있거든. 걱정하지 마, 밀봉해놨으니까. 눈쟁이 표본이 되는 거 말이야? 응. 아, 표본은 표본이고, 커다란 통이 있는데, 봉투 아, 안에. 그큰 통? 구경을 해야 되지? 응. 바퀴 종은 뭐야? 일본 바퀴. 아주 집안 서식에 특화된 종이기 때문에 풀리면 안 돼. 절대로 안 되네. 절대로 탈출할 수 없어. 암컷끼리 번식하여 확률과 같아. 말벌은 다 썼어? 말벌? 응. 6분 뒤에 사라졌는데. 그래? 그거 먹고 부족해가지고 먹으려고 자꾸 돌아다니길래 일단 넣어놨어. 거기 말벌 그 부스러기 안에 말벌 우지차들 있거든? 형이 볶아 먹어도 되고, 아니면은 딱정벌레 밥으로 줘도 되고. 번데기도 있으려나 혹시? 한번 찾아봐. 번데기는 나올 것 같은 있을 텐데. 일단은 확실하게 워커는 이제 없어.